서울시청 외벽에 자리 잡은 꿈새김판. 30자 안팎의 짧은 글귀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문구가 게시됩니다. 서울시는 이 꿈새김판을 통해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공공 건물에 좀 시민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삶의 여유를 전해줄 수 있는 문구가 게시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자치구는 어떨까? 동대문구와 관악구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계절별로 새로운 글귀를 게시하며 시민에게 힘이 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관공서가 딱딱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을 찾는 주민들에게 환영과 따뜻함을 전달해드리고자 시가 흐르는 유리벽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자치구에서 삭막한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감성적인 문구를 청사 외벽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공감도 가고 한 번 더 그 글의 뜻을 한번 기억해보게 되고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현수막에 글귀를 인쇄한 것을 게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에 있는 대형 전광판입니다. 다양한 구정 소식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때론 시민들의 소통 창구로도 이용됩니다. 동작구의 한 골목길은 해가 지면 힘이 날 만한 문구가 조명과 함께 빛납니다. 투박한 표현일지라도 의미는 남다릅니다. 이처럼 각 자치구에서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글귀를 내걸고 있지만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좀 특성에 부합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컨텐츠들, 그리고 더 좋다면 그 구성원들과 함께 도시 미관을 바꾸고 시민들에게 감성적인 자극을 주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의 특색이 담긴 글판을 기대해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